최초 공개. 드디어 제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계속 헷갈린다. 하고 싶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엄마 웃어봐라. 정말 삭신이 쑤셔. 핫플레이스 리얼 체험 바라이티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후후! 정 들었어. 아, 또 만나면 되지? 60일 동안 우리 맛집 붙인 너야. 찐찐찐찐찐이야. 찐찐찐이야. 와, 2035년에 미스트로 나갈 것 같은. 얘들아, 이 피자 맛이 어때? 찐찐찐찐찐이야. 학교적인 땡땡이 불러볼까? 시작! 와, 이게 현실이야. 뭐지, 그게? 현아야, 분위기 쌓을 때 한 잔해. 시작! 한 잔해. 올 때까지는 해보자, 한 잔해. 주무시면 안 돼요, 버스에서. 선생님 주무자. 이모, 이거 까주세요. 세수할까? 잠좀 깰래? 우리네 아버님을 왜 여기서 이준이한테 보니 우리가? 퇴근 버스야. 선생님! 선생님 도착하셨어요? 집 가시면 돼요. 먼저 여기서 잘까? 여기서? 아버님! 이거는 잔 것도 아니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데? 잠깐 뭐야? 혀로 왔니? 뭐야? 이걸 왜 빨아먹어 내 팔을? 그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오레오? 네. 처음 먹어봤어? 네. 엄마가 초코는 안 된대? 아니, 그럼 엄마들이 과자를 처음 줄 때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이 과자를 처음 먹어도 될까? 과자를... 너네 과자 몇 살 때부터 먹었어? 5살. 지금 몇 살이야? 5살. 언니도 한 잔 먹어야겠다. 땅을 사야 돼, 너네들이 나중에. 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너네 부자가 뭔지 알아? 여기 집값 많이 비싸니? 몰라요. 너네 집값 잘 몰라? 내가 생각하는 집은 무슨 집이에요? 어? 아준이가 생각하는 집은 어떤 집이야? 그래서 누가 하는 집. 이거는 진짜 힐링 프로야. 우리 어른들이 봐야 돼. 뭐야?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집은 많이 소세지처럼 부풀어 올라야 되거든, 집값이. 고기 살리려고? 네. 와, 얘들아, 너무 감동이다. 어, 힐링 포인트. 끄여. 매운탕 이제 다 했지? 고추장만 갖고 오면 되지? 거기 고추장만 풀면 이제 매운탕 먹을 수 있는 거지? 어, 아이고, 잘한다. 어머, 어, 잘 잡았어. 어, 이렇게 펴봐, 펴봐. 이렇게 펴봐. 오! 오! 느낌 어때? 좋아. 느낌 좋아? 추어탕 많이 먹겠네? 이거 먹으면 단백질인데. 나 이거 먹었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정말요? 이제 아버님 요거 구워가지고 소주 한 잔 딱 먹으면 단백질에다가. 저 넓은 들판 보니까 어때요? 방금과 풀과 토끼들이 잘 사는 숙소 같아. 아니야, 저런데 거머리. 남은 음식 누가 처리할 거냐? 환경 지켜야지. 그러니까 또 엄마 입장에서 아깝고 하니까 또 이렇게 남은 거 그냥 먹는 거예요. 너네 안 먹는 데서 먹는다, 이모가. 아, 땀이 들어온 거야? 고기 싼 거야? 네. 고기 100%. 우와, 연인 먹방이다!
고마워. 캠핑 갔을 때 육전이 너무 먹고 싶다. 다 풀어줘요. 노란색 풀어줍니다. 꼬미 넣어줘. 우와! 헐! 이 육포가 진짜 소고기처럼 부드러워졌어. 어휴, 잘 먹는다. 자, 하이. 우! 캠핑의 매력은 역시 먹을 거. 먹을 게 잘 제공됐는데. 누가 멀리서 보면 저 새가 좀 그냥 집에서 시켜 왔다. 먹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요? 많이 먹어도 돼? 천천히 눈치미. 이것도 먹어볼까, 채민이? 고기 먹을 때는 혹시 안 먹나요? 고기 먹고 면 먹고. 어. 또 달래. 아빠 좀 먹어야 되는데. 돼요? 잘 먹는다. 재필 씨, 연을 날려주는 것보다 날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삼촌이고 그게 이모예요. 알겠습니다, 이모.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자, 다시 해보세요. 자. 연을 날려보자. 됐다, 됐다. 까파이금, 까파이금. 안녕하세요, 유년기 청소년들한테는 홍 이모보다 더 유명한 개그우먼 김진주입니다. 제 카메라 어딘가요? 뭐야? 누구야? 뭐야? 호기심 딱지 나오는 그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개! 좋아, 좋아, 좋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백윤 홍이모가 놀러 간다! 잠깐만, 네. 옛날 거잖아. 아, 너무 옛날. 홍이모가 놀러 간다! 아. 오마주TV 홍이모가 간다! 구독, 좋아요! 홍이모가 간다! 홍이모가 놀러 간다! 홍이모가 간다!